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짧은 여행에 꼭 필요한 빅사이즈 보스턴백을 만들어 봤어요. 패턴은 더보기란에 적어놓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받아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가방의 양 옆에 간단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고 앞부분에는 자석 단추로 마무리한 깊은 포켓이 있어요. 플라워 라벨을 달아줘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줬어요. 가방끈도 같은 분위기의 자수테이프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메인 여밈은 지퍼를 사용해서 편리한 가방이에요. 다우다 안감을 사용한 내부 공간도 넉넉한 사이즈라 단기 여행에 이 가방 하나만 들어주면 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함께 만들어 볼게요. 몸판의 가로 안쪽에 지퍼를 달아줄게요. 50cm 이상의 지퍼를 준비하시고 영상과 같이 지퍼를 잘라 이빨을 빼서 준비해주세요. 양쪽 모두 표시해둔 2cm만큼 지퍼 이빨을 빼주고 가방 몸판의 가로 길이에 맞게 잘라준 뒤 4cm 정사각형으로 잘라둔 원단의 겉면과 겉면 사이에 지퍼를 끼우고 2cm 간격으로 재봉해주세요. 시접은 1cm만 남기고 잘라준 뒤 지퍼가 보이게 뒤집어 잘 다려주고 양 옆은 지퍼 라인에 맞춰 잘라내주세요.
반대편 몸판도 지퍼 겉과 몸판 겉이 맞닿도록 겹치고 같은 방법으로 상층까지 재봉해주세요. 앞주머니감 두 장을 가져와 겉과 겉이 맞닿도록 겹치고 가로 한쪽만 1cm 지접으로 재봉해주세요. 주머니 뒷판에 미리 표시해둔 위에서 2cm 아래 지점을 중심으로 자석 단추를 달아주세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달아줍니다. 4cm 지점으로 재봉해주세요. 몸판 앞면에 중심을 표시하고 아래에서 17cm 위 지점에 반대편 자석 단추를 달아주세요. 자석 단추 다는 과정만 빼고 앞주머니를 만든 방법대로 옆주머니 두 개도 미리 만들어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웨이빙 끈을 영상과 같이 재봉해줄 건데 저는 웨이빙 끈에 플라워 자수 테이프를 쭉 재봉해서 꾸며줬어요.
몸판에도 웨이빙끈을 같은 위치에 달아주고 몸판 겉과 바닥판 겉이 맞닿도록 겹쳐 1cm 지점으로 재봉해주세요. 반대편 몸판과 바닥판의 겉과 겉이 맞닿도록 겹친 뒤 1cm 시접으로 재봉하고 마찬가지로 상침해주세요. 옆판에 앞에서 미리 준비했던 옆주머니를 가져와 아랫부분을 0.5cm 시접으로 임시 재봉해주세요. 몸판 중심과 몸판 지퍼 중심을 기점으로 겉과 겉이 맞닿도록 겹쳐 1cm 시접으로 재봉해주세요. 반대편 옆판까지 재봉해 준 뒤 안감을 재봉해 줄게요. 몸판 두 장 모두 가로 한쪽만 1cm 안으로 접어 다려주세요. 옆감과 같은 방법으로 안감 몸판과 바닥판, 옆판을 모두 연결해 주세요. 안감 재봉이 끝났으면 겉감 옆판 아래 시접과 안감 옆판 아래 시접의 안길이 만나도록 겹친 뒤 0.7cm 시접으로 재봉해주세요.
미리 준비한 바닥판을 안감, 겉감 사이에 넣어 위치를 맞추고 반대편 옆판 바닥도 0.7cm 지점으로 재봉해주세요. 겉감의 겉면이 보이도록 가방을 뒤집고 영상과 같이 안감과 겉감을 고정시켜주세요. 지퍼 재봉 라인 중 아래 라인에 맞춰 안감을 고정시켜줍니다. 안감의 끝에서 0.1cm 지점으로 합봉해 주는데 바닥판 때문에 재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원단이 밀리지 않도록 천천히 재봉해 주세요. 재봉이 어려운 부분은 손바느질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빅사이즈 보스턴백이 완성되었어요. 올 가을 여행은 가을 향기가 가득 담긴 이 보스턴백과 함께 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